정부에서는 고금리의 고통을 덜어보려는 여러 시도 중에 하나로 정책 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죠. 그 중에 하나인 특례 보금자리론이 초반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대출의 금리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. 김성훈 기자. 네, 김성훈입니다. 네, 최근 이 대출 인기가 정말 많죠. 네, 지난주 금요일까지 14조 5천억 원가량이 신청됐습니다. 지난달 30일 접수를 받기 시작한 이후 3주 만인데 올해 공급 목표치 39조 6천억 원의 37%가량을 채운 겁니다. 주금공은 상대적으로 저리의 고정금리라는 점을 흥행 요인으로 꼽았습니다. 이중 신규주택 구입 목적의 신청이 약 8조 원으로 금액 기준으로 54.8%의 비중을 차지했고요. 기존 대출을 갚는 대환 용도가 36.7%, 임차 보증금 상환 용도는 8.5%로 집계됐습니다. 이 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? 네, 주금공은 시장금리와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곧 조정하는데요.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의 주담대금리가 최저 연 3.91%까지 낮아졌습니다.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% 초반대에 형성돼 있습니다. 현재까지 신청자 86%가 찾은 온라인 모바일 접수 우대금리 0.1%포인트를 적용하더라도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. 여기에 채권시장 안정화 속에 재원 조달에 쓰이는 공사채 금리도 하락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한때 연 5.41%까지 뛰었던 공사채 발행금리는 지난 10일 연 3.925%까지 내렸습니다.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대출 실행까지 한 달 넘게 걸리는데요. 이 때문에 금리가 인하될 경우 기존 대출 신청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. 주금공은 이번 주 안으로 다음 달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.